마레오티스 호수, 알렉산드리아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다. 주민들이 풀을 베고 있었다. 가축에게 먹일 거란다. 물고기도 많아서 어부가 300여 명이나 된단다. 어부들에게 부탁해서 고기잡이에 따라가 보기로 했다. 길이 8km, 폭 6km의 커다란 호수지만 절반 이상이 갈대와 수초다. 어부들은 호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. 수초를 헤치고 나가니 또 하나의 통발이 있다. 몇 마리씩은 꾸준히 잡힌다. 불띠라고 불리는 붕어의 한 종류다. 한 무리의 어부들이 또 왔다. 그물을 치고 하나둘 호수로 들어간다. 깊지는 않아 보였다. 그런데 고기를 맨손으로 잡는다. 아무런 도구도 없다. 그러니까 그물은 단순히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. 그물을 올리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잡느냐고 물었다. 그냥 오래전부터 이렇게 잡아왔고 어부들 모두 이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단다. 우문현답이다. 이 물고기는 입속에서 알을 부화시킨단다. 생각보다 고기를 많이 잡는다. 이렇게 하루 두세 군데에서 물고기를 잡는단다. 내가 동행한 어부들은 갈대숲에 움막을 지어놓고 있었다. 불 속에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. 그 옛날 이 호수에서 처음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이렇게 고기를 잡았고 또 구워 먹었을 것이다. 고기가 구워지면 몇 가지 양념한 물에 한 번 담근다. 요리 끝이다. 에이쉬라 불리는 밀가루 반죽구이와 먹는다. 나도 어부들과 몇천 년 전 식사를 함께했다.